한적한 시골 마을 논밭이나 텅빈 공장 창고를 빌려서 불법 폐기물을 쌓아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곳 특정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까지 개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공장 창고. 줄줄이 묶인 폐기물이 천장까지 한가득 쌓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미처 정리하지 못한 폐기물이 나뒹굽니다. 이곳은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업체로 허가받았지만 목재 대신 전선이나 건설 자재와 같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왔습니다. 모두 1,700톤가량으로 가림막을 친뒤 화물차가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민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저 울타리를 기존에 2m 쳤어요, 함석으로. 4m 쳤다고 나토라 그러더라고. 한번 가보라 그러더라고. 뭐 혹시나 했지. 딱 털고 나니까 뭐그 정도 제일 온 게. 문제는 현장에서 적발해도 한번 들어온 폐기물을 다시 내보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나 땅 주인이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 업체 또한 최초 신고 뒤 6개월 동안 과태료와 행정명령을 6차례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치팬까지 가야 되는데요. 제천시가 먼저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행위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사법 처리를 해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데 비해 이득은 막대하다 보니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고 결국 폐기물 처리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개정법이 마련됐습니다. 이게 최대 3배까지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을 실제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원상 회복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폐기물 무단 투기. 잇따르던 불법을 멈출 개정법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